네, 썬데이 타운 시작합니다. 이거 에이스 오브 톤 듀얼리스트 잡으려고 나왔나 봐. 듀얼 오버로 드라이브예요. 네. 오, 이거 박스가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역시 또 UX는. UX가 와. 얘는 와 진짜 스튜디오급 디자인. 디자인 점수 100점이죠? 네. 진짜 너무 예쁘게 디자인 되어 있고 딱 봤을 때, 와, 여기, 이거 보여요? 이거 새 거, 나 새 거다라는 거? 네, 이거 붙어져 있네요. 네. 팬 모드와 샤인 모드가 있어서 좀 톤 조절을 이걸로 좀 해서, 구동하면 될 것 같고, 레벨 톤, 톤 레벨. 그러니까 반반씩 진짜 듀얼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블루지한 드라이브. 예, 네, 그게 이제 모토죠, 모토. 자, 뒷부분에 아웃풋 있고, 이거 단자가 또 따로 있구나, 인풋하고. 아웃풋. 아웃풋하고 스위치 9V로 되고 아 여기에 버퍼 트루바이패스 버퍼랑 트루랑 있고 9V 18V 변경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구동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아 이게 9V인데 18V로 증압시키는 거지. 아 좋네요. 사운드 이거 되게 궁금한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외관상으로도 420g. 네. 네, 뭐 그렇게 무겁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운드 같이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누엑스. 누엑스, 와 이거 그 디자인 보세요. 아, 이게 스튜디오죠, 스튜디오. 이게 에이스 오브 톤이잖아요. 네. 톤의 에이스. 맞아요. 듀얼 이거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지금 뉴엑스에서 지금 미쳤어 이 사람들. 네. 와 이거 가격도 듣고 아 진짜 이렇게 네. 반문할 정도로 가격도 사실 148,000원이에요. 1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TS9보다도 싸잖아. 아 그럼요. 아이씨 TS9은 이제 입에 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자 얘는요 듀얼 오버드라이브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뉴엑스에서는 튜브맨 MK2랑 아 MK2 그리고 그렇죠. 모닝스타 모닝스타 네 그 두 개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네. 모닝스타 쪽인가 봐요. 이게 모닝스타고 네네네 이건 튜브 그리고 네 튜브맨 네. 이거 MK2죠. 그래서 모닝스타는 이제 블루스 스피커 서킷을 네, 그렇죠, 기반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운드 자체가 지금 이게 다 가운데로 지금 그냥 놔도 네. 참 좋습니다. 참 네. 네. 거기에 여기 위에 달려있는 토글 스위치 이 단자의 샤인과 펫 기능이 있잖아요. 아. 얘의 서킷의 그 사운드도 너무 아,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모 샤인, 모 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와, 이게 야.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오버드라이브에서 설명드릴 건 별로 없는데 이게 사운드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선은 샤인 모닝스타. 네, 모닝스타 먼저. 네. 지금 뭐가 이야. 이게 그러니까 클린하고 네. 뭐, 뭐 옥구슬이 굴르죠. 네. 드라이브 가면 좀 줘볼까요? 오. 오. 아 사운드에 파운데이션 발라. 발라진 느낌. 오씨. 오. 손맛. 정우쌤 좋아하신다. 오. 자, 레벨도요 생각보다 예. 굉장히 출력도 되게 크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18V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9V 파워를 쓰는데 이 안에서 18V로 전환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더 헤드룸이 많아지죠. 네네. 똥똥. 자, 저희 그러면 18V로 해서 좀 더 감을 좀 더 풍부하게 해놓고. 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샤인과 펫 네. 이 지금 여기만 하는 모닝스타만 예.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꾹 누르면 얘를 눌러주면 샤인이 들어왔어요. 오 샤인에. 네, 얘 샤인 모드에서는요 예. 트래블 크리스탈 그 클리어 톤
네, 트래블 모드가 더해진. 아. 트래블 모드가 트래블 모드가 흥연이었죠. 어우 좋다. 와. 여기에 오. 드라이브 톤을 좀 깎고 네. 레벨 키우고 아니면 톤을 좀 올리면 오. 좋다, 이거.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샤인은 끄고요. 네. 자, 팬 모드로 갈 아, 수가 있어요. 네. 아, 아니. 아. 샤인을 킨 상태에서 팬. 오. 샤인에서 팬을 걸면 이 팬을 걸려면 얘를 꾹 눌러 주면 돼요. 오. 자, 그래서 이 모닝스타를 켰을 때 이 네. 안에 있는 여기 노브는 네. 다 이 모닝스타를 위한 서킷으로 그렇죠. 다 그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적용이 되고요. 이 샤인을 켰을 때는 네. 여기에 색깔만 더해주는 거지 아~ 이 샤인에 대한 노브 조절에 대한 건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얘를 꺼면 그냥 샤인만 살아있는 건데 사실 얘가 꺼졌을 때는 얘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클린톤이죠 지금? 네네네. 그래서 얘 켰을 때 샤인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리퍼스팅을 했을 때 리퍼스팅을 네. 했을 때 얘가 발라지는 아,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가 얘 스스로 이것만 되진 않는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노브 자체도 얘에 아. 대한 MK2랑 모닝스타에 대한 것만 네. 이 노브들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야 믹스해 보죠. 두 개를 다 켜서. 두 개를 예. 다 켜서. 야. 여기서 펫을 끄면. 네. 바튼이 많이 없어요. 나는 이 펫의 이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운드 자체를 되게 풍부하게 해주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사실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 예. 이게 토요 스위치가 뭐 얘네가 뭐 얘네를 설정하고 얘를 설정하고 이게 아니라 아, 그냥. 이 상태에서 예. 이 상태에서는 두 개 다 그냥 먹고 있는 예. 거고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샤인이 켰을 때 샤인이 먼저 먹냐 MK2 쪽에서 먼저 먹냐 이쪽에서 먼저 먹냐 이거에 관한 예. 거라서 내 생각에는 이 불이 들어오는 게 한 이쯤에 있고 토글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작용을 시키냐에 대해서 뭘 할 것 같아. 맞아. 이 불빛이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불빛은 그냥 색깔이고. 네. 요거는 그냥 어느 쪽이 먼저 먹냐 이거 네.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MK2와 모닝스타 이렇게 놨냐 이렇게 놨냐. 그거의 순서만 네. 좀 그러니까 적용하는 순서만. 좀 바뀐다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야 좋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린 예. 블루지한 사운드 자체가 예. 이미 고급스러워서.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운드 메이킹을 하든 우선 그 뭐 EQ나 이런 예.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좀 예쁜 것 같아요. 사운드 너무 좋네요. 그냥 그 별로 나는 오버드라이브가 오버드라이브지 뭐가 있겠냐 그럼 다 가운데다 놓고 쓰시면 돼요. 그럼 제일 좋아. 딱 좋았다 그냥. 좋네요. 딱. 아 나는 근데 오버드라이브 감을 좀 주고 싶으면 드라이브를 좀 올리면 좀 돼요. 드라이브로만 네. 좀 해놓고. 네. 아 저 진짜 좋습니다. 진짜. 네. 사실 EQ 만드는 건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사용하는데 뭔가 좀 더 고급스럽게 내 사운드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좀 있는 거죠. 예. 게다가 가격대도 굉장히 싸고. 착한 가격대. 네. 좋다 이거. 한 주평 주시죠. 이거 이름을 좀 빌려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 최고봉입니다. 이거. 저는 조커 오브 톤. 조커 오브 톤. 에이스. 조커.
조커부터 네. 조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뭔가 이렇게 이게 표정이 되게 많아요. 어, 예, 네네.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톤을 내가 예. 가져올 수 있다. 예. 어, 거기에 예. 좀 후하게 예. 한 줄 평을 드렸고요. 예. 야, 그러면 점수도 좀 후하게 줘야 될 것 같은. 되겠죠? 예. 몇 대 몇?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9.5.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그 정도야. 아, 너무 자, 뉴 엑세스 나온 오버드라이브 에이스 오브 톤. 네,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고요. 어,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 알아볼 건데. 어,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네. 기어가 멋지죠? 네. 기어는 항상 멋지죠. 네, 네. 그러면은 어, 더 재밌는 기어 리뷰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